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하면 관심이 많고 눈이 번쩍 뛰고 귀가 쫑긋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사람에게 보릿고개를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시절 이야기를 한들 이들은 관심도 없고 눈만 껌뻑껌뻑거립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태어나서 살고 또 시골에서 자라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수박 서리하던 일 또는 과수원에 가서 복숭아 서리하던 얘기 이런 거 하면 엄청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고 눈을 번쩍 뜹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관심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눈을 번쩍 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뜨고요 귀를 쫑긋합니다. 왜냐하면 돈 좀 많이 벌어보고 싶어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어쩌면 베드로 혹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요 주님? 아니 인신매매단을 삼겠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관심은 어부였고 직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을까에 비상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낚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이 있어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익숙한 그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외 없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낳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접촉되어지는 사람도 달라질 것이고 또 뭔가 관계도 다르고 관심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만남을 가지고 접촉해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은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거 써서 보낼까봐 참 오랜만에 하는데 나는 원래 골프를 그렇게 뭐 악착같이 치는 사람도 아니고 기회 되면 그냥 즐기느라고 재미로 하는 사람인데 아 뭐 엄청 또 그게 골프광인 줄 알았는지 국민일보에 누가 기고한 거 이만한 걸 오려가지고 개봉하지 말고 목사님께 직접 전해드리세요. 그래서 난 또 아 뭐 자기업 수표 한 1억짜리가 왔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거 기사 거기다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소린가 알았다. 골프 얘기하지 마라 소리지. 네, 그랬어요. 화요일날 우리 교회 골프 동아리들이 운동이 있는데 목사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 때문에 내가 많은 일정이 있지만 그래도 또 목사가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어느 집사님은 자기 아는 후배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야 인사드려라. 우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이 친구요. 이번에 전도 축제 때 전도해서 데리고 올 친구예요. 반은 우리 교회 나온 거예요. 벌써 여기부터 나왔으니까 이러면서 소개를 해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공을 치든지 축구를 하든지 족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비상한 관심과 그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희락과 뭐 이 아름다운 열매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심령에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게 보름달처럼 빛이 나지만 아직도 그 영혼 속에 어둠이 지배하고 어둠이 정복하고 어둠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피부가 검은 거 말고 얼굴이 우중충 해가지고 우거지상우라고 앉았어요. 우거지상우가 뭔지 모르지요. 나 같은 촌놈이나 알아요. 우거지라고 하는 건 쓰레기, 무 이빨이나 배추 이빨이 같은 거 말려가지고 겨울에 국끓여 먹으려고 했다가 그게 이제 다 바싹 말렸다가 다시 끓이려면 물에다 담그는 거예요. 물에 담가서 물 줄줄 흘리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꽉 눌러서 짜놔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우거지 상어. 옆 사람이 한번 쳐다봐요. 우거지 상어인가 어떤 거. 막 인상을 빡 쓰고 앉아가지고. 왜? 그 마음 속에 어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영이 있으면 우울해요. 우중충하고. 표정도 우중충하고 마음도 우중충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어. 얼굴이 뭔가 불만이 꽉 차가지고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앉았어요. 이런 악한 영들이 이 시간에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둠의 영, 사단의 영, 더러운 악한 영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빠져나갈 지어다. 그래야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의 것, 우는 얼굴, 곤란 얼굴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종소리가 딩동딩동 들려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예수님의 것. 이런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 했던 그 율동이 지금 다 까먹어서 못하겠는데, 싱글벙글 내 얼굴 예수님의 것, 우는 얼굴, 골랜 얼굴 그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종소리, 우리 교회 종소리가 딩동댕동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마음에 빛의 영이 있는 사람, 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날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다 그처럼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봐봐, 이렇게 출석률이 점점 올라가고 2부 예배 때 이렇게 많이 점점 모이는 거 보면 몰라? 그게 좋은 교회 아니야? 아니 열매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열매로.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나쁜 교회라고 하는 인간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를 다니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를 다녀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빛의 영이 없으면 우중충해요.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빛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빛의 영이 임하면 마음에 희락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살맛이 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 있어. 감사가 있어. 사랑이 있어.
요한 1서 3장 4장 계속 보니까 이 빛에는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누굴 봐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니까 다 은혜롭게 보이고 얼굴은 빛을 발하게 되고. 그래서 얼굴이 빛이 안 나거든 머리라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안 나면 여기라도 반짝반짝하게 그래도 빛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 소원이 뭘까요? 이렇게 이보다 더 큰 엄청난 예배당을 짓는 게 예수님의 소원일까요? 수십 수백억의 돈을 갖다 내는 걸 예수님의 소원일까요? 여러분이 세상의 권력을 얻어서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게 예수님의 소원일까요? 물론 그것도 일부 필요하고 유익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소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올 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이게 예수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내가 왔다고 그랬고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의 정신은 섬겨주는 정신이에요. 교회에서 섬겨야 돼, 섬겨야 돼. 그쵸.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편리함이 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걸 만족함으로 여겨야 돼요. 그걸.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 구원자라는 말은 물에 빠져 깔딱깔딱 까막까막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고 지옥불 속에 들어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사에서도 죽을 자리에서 자리를 살려주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어버린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외면하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결국 내세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현세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돈을 쓸 데가 없어 주체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든 대단한 자격이 있고 대단한 지위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이게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그 사람은 천당 보장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기봉 집사님 그 말기 암 그래가지고 이미 사흘 전인가 의사가 장례 준비하라고 더 이상 가망 없다고 그런다고. 그런데 목요일날 제가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못 가서 주님 그래도 내가 가볼 때까지는 살아야 됩니다. 금요일날 시간을 내서 급히 가봤어요. 갔더니요 그 전날 우리 집사람이 갔다 왔는데 그 전날은 눈도 잘 못 뜨고 말도 안 못하고 완전히 힘이 빠져 있었는데 내가 내 멀쩡한 사람 같더라고. 아, 목사님 감사하다고 얼마나 그 미소가 만연한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환해가지고 웃으면서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간다 소리를 듣고
우리 신용 권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시면 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목을 해야 되니까 아이스크림 좀 주라고. 그걸로 목을 달랬다가 목사님 오시면 대화해야 된다고. 마치 소생한 분처럼 살아있어요. 전도사 일부는 그 누님이 오셔다니, 아니 목사님 오신다니까 이렇게 밝고 이렇게 좋아하느냐고 놀라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아주 어린애들 빼놓고서는 내가 보니까 여기 100년 안에 다 죽게 생겼어. 100년 못 살아네 아무리 봐도. 이복기 집사님도 100년 안에 죽어. 아니 100년까지 살으면 어쩌려고. 거기 지금 뭐 그 나이에다가 아이고 140몇 년 살으려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리 100세 세대라도 다 죽어, 다 죽어. 사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에게는 지옥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의 나라, 파라다이스, 아름다운 나라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예요?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예요? 그런데 도대체 안 믿기는 거 세 가지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기적입니다. 찔리는 사람 많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이것도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기적 가운데 하나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는 전도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밤을 새워서라도 해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입에 침 마르는 줄 모르고 막 다른 사람 얘기는 밤새워서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멋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아가씨는 그 사람한테 관심을 살려고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말합니다. 관심을 끌어보려고. 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 관해서만큼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 놀랍고도 감격적인 복음을 혼자만 알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 자문자답해 봐요. 진짜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고 믿고 구원을 확신한다면 이렇게 좋은 얘기를 왜 혼자만 알고 입을 꼭 다물고 있을까요? 입을 벌려야 돼. 내 입을 넓게 열라. 나팔을 풀어라. 그래, 풀어. 그런데 뭐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내 과거에 귀신 집힌 사람들 많이 다뤄봤는데 이 어둠의 영 귀신이 들어가면요 입을 안 열어요. 절대 안 엽니다. 아주 이를 악물고요. 아멘 안 해도 절대 안 하고 할렐루야 안 해도 절대 안 하고 나 따라서 예수님 믿는다고 안 해도 절대 안 해요. 어디 한번 해봐야지. 아직 이 어둠의 영들이 있는 인간들이 있는지. 할렐루야. 절대 아멘 안 하지 어둠의 영들은. 왜냐하면 못하게 해요. 하지 마라. 목사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아멘 하면 네가 당한다. 마귀가 그렇게 시켜요. 절대.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할렐루야. 아직도 안 여는 인간은 그건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열지 말아라. 두 번에도 열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열어라 그럴 거예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는데 왜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데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이건 뭔가 여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확증시키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을 해보이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보내셨대요.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과거 우리는 심판의 불로 떨어질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사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뭐냐? 관심이에요. 무관심은 미움이에요. 사랑하면 관심. 어떻게 보면 질투도 사랑에 일부일 수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질투하고,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지, 미워하면 관심도 안 가져요. 그냥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애정도 갖고 관심도 갖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말해서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멸망받을 죄인을 살리셨는데 영육간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영적으로 우리를 잡고 있던 마귀를 멸하심으로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잡고 있던 마귀,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멸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왜? 그걸 멸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잡고 안 놔줘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매달려요. 쉽게 호락호락 놔주질 않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진멸하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모든 각색 병자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병든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 주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영혼을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구원받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빛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전도하려면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절반 떼줬더니 이거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간 그 자식,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 탕진할 거 다 알았어요. 아버지는 하나님도 우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올 걸 알았던 아버지는 학수고대하면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오늘날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접촉점을 만들고 우리가 매개 역할을 하고 가서 우리가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려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38년 됐던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았고요. 눈먼 소경 바디메오 평생 팔자 한탄만 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구원받았고 해결받았으며, 수가성 여인 행실이 깨끗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요.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영육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의 역사도 있고 육체적인 역사, 삶의 역사 모두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마지막.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고 나는 승천하냐 내가 하던 일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너희가 내 증인 좀 되어달라. 내 대신 좀 전도 좀 해달라. 이거 부탁하고 왔어요. 인간사에도 유언 남기면 마지막 말이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유언을 이뤄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하신 게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해달라는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가서 뭘 하나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이 뭐길래요? 복된 소리, 굿 뉴스. 죽을 사람 살 수 있고 예수 만나면 모든 거 해결받고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주님 만나면 또 팔자 얘기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사주팔자라고 그러고 자포자기 하는데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 이분을 우리가 만나야 하고 이분을 만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고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뿐 아니라 영적 생명이 죽은 거예요. 교회 최대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성도의 최대의 사명도 영혼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 운동, 생명을 살리는 일, 여기에 지대한 관심 갖고 기도하고 힘쓰면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켜주고 영혼구원에 관심도 없는 교회는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은 영혼구원에 전도예요. 전도 안 하면 다 꽝이야. 다 꽝이야. 뭐 가서 사회사업하고 구제활동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제 얼굴 내려 돌아다니는 거고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영혼구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옆 사람 보고 전도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이 일은 해야 된다.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부득불이 뭐예요? 억지로라도 그냥 맞지 못해서라도 기분 나빠서라도 부득불 할 일이란 말이에요. 부득불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기 이진섭 장로님이 지난 금요일에 보고하는데 10년 만에 참으로 자기는 노방전도 재정만 맡아서 하다 보니까 갈 기회가 없었는데 나가봤더니 와 이거 쉽지 않더래. 처음에는 주니까 고불고 몇 사람 봤더니만 그다음부터 안 봤는데 기가 꺾여가지고 아 이거 뭐 해도 안 되나 보다 했는데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또 했더니 또 지금 받기 시작하고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마음을 성령이 만져서 감화 감동하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은 부득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득불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기 좋아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안 힘들어도 해야 되고 바빠도 해야 되고 안 바빠도 해야 되고 무조건 부득불 해야 될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해 줄 거고 많은 사람에 나를 부인하면 너희가 주님 앞에서 때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보증 안 해주면, 주님이 중보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증 안 해주시면 지옥 가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보증받는 일은 지금 많은 사람 앞에 나팔을 불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자됨을 알리는 거, 이게 천국 가는데 보증수표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전도해야 됩니다.